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는 정말 죄책감을 느낄까요? 라는 주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간혹 가다 이런 얘기 들어요. 얘가 잘못한 걸 분명히 알아요. 막 구석에 숨어가지고 내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얘가 똥 오줌을 아무나 싸고 구석에 숨어만 있더라고요. 잘못한 거 아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똑똑한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종종 듣는데요. 정말 강아지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걸까요? 정말 강아지가 자기가 죄책감을 느껴서 구석에 숨어서 주인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은요, 생각보다 고든 감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죄책감은요, 첫째,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돼요. 즉, 이게 잘된 거고 이게 잘못된 건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야단 맞을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이 잘못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반성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 앞으로 잘해야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감정이 통합돼야 죄책감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람도 잘 못해요. 근데 강아지가 과연 이 고등 차원의 어떤 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굳게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요,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예요, 강아지를요. 실제로 우리는 강아지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여러분은요. 바꿔 말하면요, 보통 우리는 너무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아지 입장에 생각하면 당연한 행동인데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은 행동이 될 때도 있고요.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얘 분명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건데 강아지 입장에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는 정말 죄책감을 느낄까요? 라는 주제로 강아지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이 어느 날 기분 좋게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카펫에 똥이 한 덩이가 탁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캔디 어디 갔어? 하고 찾기 시작했죠. 근데 캔디는 벌써 테이블 구석에 달달 달면서 주인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너 잘못한 줄 알면서 왜 그랬어? 하고 야단을 치기 시작했죠. 너 똥 싸래서 똥 싸지 말랬어.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막 똥 앞에 강아지 끌고 가기도 하죠. 이러라 그래서 이러지 말라 그랬어. 그럼 강아지는 발라당 누워가지고 주인 눈치 보면서 오줌을 지리기도 하고 잘못하고 빌기도 해요. 정말 죄책감을 느껴서 그러는 걸까요? 자, 강아지 입장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인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왔더니 똥이 있어서 야단을 치려 그랬더니 강아지가 죄책감을 느끼고 테이블 밑에 숨어 있었어요. 자, 강아지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항상 자기는 혼이 났어요. 뭐냐면은 첫째, 집안에 주인이 있고 집안에 자신이 있으면 카펫 위에 똥이 있으면 야단을 맞았어요. 이번에도 딱 보니까 주인은 들어왔는데 카펫에 똥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자기도 집 안에 있어요. 보통 이 세 조건이 완성되면 야단을 항상 맞았거든요. 그럼 얘가 하는 행동 뭐냐면 항복이에요. 주인은 보나마나 화를 내고 야단을 칠 것이다. 나는 항복을 해야지 하고 항복을 한 거예요. 주인한테 엎드리고 눈치를 보이고 배를 보이고 나 잘못했어. 나 완전 항복이야. 내가 잘못했어. 항복이야. 야단치지 말아줘.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주인은 항복한 강아지를 놓고 계속 야단을 친 거예요. 강아지는 혼란스럽죠. 항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계속 야단치고 혼을 내지? 나를 왜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지? 항복을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과 신뢰가 깨지는 거죠. 강아지는 자기가 똥 싼 걸 잘못했다고 인식을 못 해요. 즉, 그냥 주인이 화가 났기 때문에 항복을 했을 뿐이에요. 주인은 항복했다는 표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반성을 한다고 생각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인식 차이가 생기는 거죠. 강아지에게 너무 고차원적인 상황 판단을 기대해서 생기는 이게 일종의 오해예요, 이거는요. 즉, 이러한 미묘한 소통의 차이가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강아지한테 기대하는 행동을 받지 못할 때 실망감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이럴 때 정답은 뭐였을까요?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요, 대소변 훈련을 시켰어야죠. 얘는 대소변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거기다 똥을 쌌을 뿐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요. 근데 이거를 야단을 쳐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나가서 똑똑한 강아지는요, 똥이 있고 주인이 있고 자기가 있고 이 삼자가 한 집에 있으면 혼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 똑똑한 강아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똥을 먹어버립니다. 주인이 들어왔는데 똥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를 인멸하겠죠? 똥을 맛있게 먹어치웁니다. 왜? 야단을 안 맞으려고요. 즉, 똥을 쌀 때마다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식분증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다음 예시를 한번 볼게요. 보통 이분은 이제 공주라는 강아지를 유기견 보호실에서 입양을 했어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쳐다볼 때마다 발라당도 끼금하고 엎드려가지고 뚜껑뚜껑 커다란 눈으로 주인을 쳐다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주인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발가락도 끼다고 혀를 낼름내 거려요. 쓰다듬으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얼굴 이쁘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강아지였거든요. 어느 날 사랑스럽게 엎드려 있는 강아지보고 가까이 다가갔죠. 강아지는 몽롱한 눈으로 큰 눈을 뜨고 주인을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입을 쩝쩝 다시기도 하고 코를 혀로 핥기도 했어요. 주인이 뽀뽀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니까요, 갑자기 이빨을 들어올리더니 으르릉거리고 확 물어버린 거예요, 얼굴을요. 주인은 혼란스러운 거죠. 얘가 왜 날 갑자기 물었지? 뜻밖의 상황에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공격을 받으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얘를 키울 수 있나?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섭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상담이 가끔 들어오는데 이 경우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떤 소통의 부재가 있었을까요? 자, 이 경우를 보자고요.
주인이 강아지를 잘못 판단하셨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언어로 얘기했고 주인은 주인의 언어로 얘기했죠. 주인은 주인의 언어로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 네가 너무 이뻐, 난 네가 이뻐 미치겠어 이런 말을 했고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언어로 나는 지금 이 집이 너무너무 무섭고 주인도 너무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난 정말 정말 겁나 죽겠어요.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다가오지 말아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귀엽고 다가오니까 물어버린 거죠. 큰 눈으로 껌뻑껌뻑거리면서 충분히 공포심을 표시했고요. 입을 다시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커닝식 커밍시그널을 보냈고요. 앞니빨을 들어올리고 으르렁거리면서 나 진짜 물어버린다라는 말을 한 거죠. 강아지가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세 가지 행동 패턴을 보여요. 도망가거나 얼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맞서 싸워요. 자, 처음에는 얼어버렸어요. 계속요. 움직이지 않았죠. 주인이 만져줄 때마다. 너무 겁을 먹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얼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어버려도 결국 주인은 나를 만지고 이 사람은 나를 만지고 얼어버려도 이 사람은 나에게 손을 대고 이 사람 얼어버려도 나한테 가까워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더 공격적인 방법을 택했죠. 더 발전적인 방법. 물어버리는 걸 택한 거예요. 으르렁하고 경고를 했죠. 진짜 문다고. 근데 더 다가온 거예요. 물어버렸죠. 결국은요. 얘는 얘 온몸을 통 가지고 충분하게 신호를 보내고 시그널을 보내줬어요. 나는 무서운 상황이고 네가 더 이상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다가오면 나는 기꺼이 싸울 각오가 돼 있고 진짜로 물 거고 이런 말을 충분하게 했는데 주인이 못 알아들었을 뿐이거든요. 이거는요. 이런 비슷한 개물림 사고나 이런 비슷한 소통 부재한 사고들은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강아지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사람 위주로 생각해가지고 강아지의 입장을 생각할 줄 몰라 생기는 어떤 소통의 부재 같은 거예요. 오해죠. 대표적인 사람 위주로 생각한 오해입니다. 우리는요, 강아지의 제스처. 강아지는 주로 어떤 시각적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몸을 이용하고 얼굴을 이용하고 귀를 이용하고 꼬리를 이용해서 많은 언어들을 표현해내요.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은요, 강아지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강아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오해가 쌓이고 쌓인 오해는 결국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강아지의 바디랭귀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읽을 줄 알아야 강아지와 소통을 할 수 있고 강아지와 보다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래가지고 강아지의 바디랭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런 행동할 때는 이런 거다라는 의미로 강아지의 바디랭귀지에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의 정보가 마음에 드셨고 다음에 할 강아지 바디랭귀지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